뭐야? Black girl in your area? 너무 쿠션이 좋은 것 같아서 빨리 업로드를 하고 싶네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홍행입니다. 또 하나의 신상 쿠션을 여러분들과 같이 까보면서 생생한 리뷰를 하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짜라란! 짠뚜둔 뚜둔 뚜둔 뚜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케이스가 굉장히 고급지시죠? 투쿨포스쿨 쿠션을 써보신 분들이라면 많이 본 디자인인데? 뚜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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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둔. 이 쿠션이 새로 나온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스튜디오 드땅뚜 픽싱 커버 쿠션 3호 베이지 컬러입니다. 투쿨포스쿨은 항상 이름이 너무 어려워, 너무 길어. 짧게 만들어주세요, 투쿨포스쿨 보고 계신다면. 픽싱 커버 쿠션이라는데, 픽싱 커버? 뭔가 촉촉하다기보다는 매트하고 딱 피부에 짱짱하게 붙어있을 것 같은 그런 커버력 높은 쿠션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매트하고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스튜디오 드땅뚜 글로우 커버 쿠션이에요. 이 쿠션은 촉촉하면서 커버력을 높인 쿠션이고, 이 쿠션은 좀 매트하면서 커버력을 높인 쿠션. 그래서 둘이 어떻게 다를까? 그래서 오늘은 두 개 반반 리뷰를 하는, 서로 쿠션의 장단점도 얘기를 하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3호 베이지 컬러는 둘 다 동일하고요. 두 쿠션 다 1호, 2호, 3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픽싱 커버 쿠션은 리필 하나 있고 36,000원. 커버 픽시 쿠션을 발음 너무 어려워. 쿠션을 바르기 전에 제 피부 타입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저는 수부지 피부고요. 수분 부족 지성 피부입니다. 그리고 여드름 피부예요. 민감성. 그렇게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픽싱 커버 쿠션은 열어보시면 퍼프가 되게 새로워요. 윗부분은 조금 더 커버력 높일 수 있는 짧게 짧게 퍼프가 돼 있고, 밑에는 얼굴 전체를 두드릴 수 있는 그런 촉촉하게, 또 오랜만에 또 설레는! 이렇게 난 이 실질을 보면 너무 설레요. 한번 같이 쪄볼까요? 뭐야. 오, 쿠션이 딱해요 여러분들. 픽싱 커버 쿠션으로 제 얼굴의 왼쪽을 발라주도록 할게요. 널쩍한 퍼프로 그냥 얼굴 샥샥샥 발라주도록 할게요. 오, 진짜 쿠션이 엄청 딱딱해서 이렇게 정말 얇게 묻어나네요. 오, 쿨링감 있어요. 우와, 어머, 커버랑 뭐야? 어머, 너 뭐야? 눈 담아 쓰러지고. 어머, 이거 진짜 커버력 뭐야? 여러분, 커버력 보이세요? 제가 진짜 얇게 퍼프를 찍었잖아요. 근데 픽싱 커버 쿠션인데 광도 광인데 커버력이, 이거 진짜 괜찮다. 저 좀 놀랐어요. 이쪽이 픽싱 커버 쿠션을 바른 쪽이고 이쪽은 아무것도 안 바른 상태거든요. 여러분, 근데 쿠션을 두껍게 찍은 것도 아니고 정말 얇게 찍어서 얼굴에 한 번 발랐는데, 보이세요? 저 턱에 흉터가 진짜 심하거든요? 지금 싹 다 가려졌어요. 와, 이거 너 물건이다? 퍼프가 다 뱉어내서 아무것도 안 묻어있어요. 남은 반쪽에는 글로우 커버 쿠션 3호 베이지 컬러를 발라주도록 할게요. 글로우 커버 쿠션은 그냥 전체 다 이런 에어퍼프입니다. 피부가 타면서 사용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리뷰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얘는 쿠션이 안에가 말랑말랑해서 이렇게 잘 묻어나요. 근데 좀 많으니까 이쪽에 조금 덜어주시고 얼굴에 꽁. 근데 두 제품 다 쿨링감이 있는 쿠션이에요. 오, 컬러는 두 개가 별로 차이는 안 나고. 역시 이것도 광도 차례를 돌면서 커버력도 좋네요. 지금 이렇게 양쪽에 쿠션을 발라봤는데요. 어떠세요? 두 제품 다 커버력은 좋아요. 지금 제 얼굴에서 왼쪽은 픽싱 커버 쿠션을 바른 피부 상태고요. 오른쪽은 글로우 커버 쿠션. 왼쪽은 픽싱 커버. 오른쪽은 글로우 커버 쿠션을 발랐는데, 첫인상은 픽싱 커버 쿠션이 두께감은 조금 더 있는 편이고요. 커버력도 조금 더 있는 편이에요. 글로우 커버 쿠션은 조금 더 얇게 올라가고 커버력도 픽싱 커버보다는 조금 더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피부에 얹었을 때는 글로우 커버 쿠션이 조금 더 얇고 편안한 느낌? 약간 픽싱 커버 쿠션은 딱 뭔가 쿠션을 찍어 바른 듯한 피부에서 느낌이 들자면, 글로우 커버 쿠션은 그냥 딱 편안하고 얇은 느낌인데, 두 제품 다 색상은 비슷비슷하게
딱 정말 예쁜 베이지 컬러고요. 핑키시하지도 너무 옐로우 느낌도 없고 두 제품 다 커버력은 좋아요. 하이 커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픽싱 커버 쿠션을 조금 더 좋아하실 거예요. 픽싱 커버 쿠션 쪽이 더 예쁘거든요. 코송이 나타났다. 확실히 정말 정말 얇습니다. 두 제품 다 피부가 너무 예쁘게 마무리가 돼요. 뭔가 픽싱 커버 쿠션이라고 해서 엄청 매트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두 제품 다 광이 예쁘게 뿜뿜뿜 돌아요. 그래서 이거 좀 너무 예쁜데? 매트하지도 않고 진짜 광도 너무 예쁘고 커버력도 좋고 첫인상은 지금 만족합니다. 투쿨포스쿨 너 일을 냈다. 만족합니다. 케이스도 예뻐요. 블랙 걸 in your area? 오늘은 얼굴 외곽에 쉐딩도 안 하고 치크도 안 하고 파우더 처리도 안 했어요. 너무 쿠션이 좋은 것 같아서 빨리 업로드를 하고 싶네요. 저는 한 6시간? 7시간 뒤에 지속력은 어떤지 무너짐은 어떤지 한 6, 7시간 뒤에 만나요. 안녕. 지금은 투쿨포스쿨 쿠션을 바른 지 6시간 반 정도가 지났어요. 제 얼굴에서 왼쪽은 픽싱 커버 쿠션을 발랐고요. 오른쪽은 글로우 커버 쿠션을 바른 상태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떠세요? 카메라로 봤을 때는 왼쪽 오른쪽 다 피부가 괜찮죠? 이마는 제가 땀을 닦느라고 지금 좀 많이 지워졌어요. 근데 다른 곳은 너무 멀쩡하죠. 광도 유분이랑 섞이면서 계속 얼굴에 남아있고 어디 크게 지워진다거나 찍히거나 그런 데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단점을 말씀드릴게요. 단점이라면 두 쿠션 다 살짝의 다크닝은 있어요. 그 다크닝이 얼굴이 칙칙해지고 막 까매지고 그런 다크닝이 아니라 내 피부랑 맞춰지는 다크닝 정도? 그 정도라서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는 할 수 있죠. 첫 컬러를 계속 머금고 있지 못하니까. 그건 단점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왼쪽에는 제가 픽싱 커버 쿠션을 발랐잖아요. 근데 이쪽은 전체적으로 턱에 끼임도 없고 팔자 주름 끼임도 없고 눈가에 주름 끼임도 많이 없어요. 근데 반면에 글로우 커버 쿠션은 턱에 지금 떡 쪄서 몽글몽글해지고 코 윗끼임도 있고 픽싱 커버 쿠션보다는 조금 더 더럽게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거 무너짐을 제외하고서는 두 쿠션 다 속건조도 없었고 지속력도 괜찮았고 수정을 한 번씩 해줄게요. 정말 얇게 묻혔거든요. 반쪽만? 이쪽에 비해서 좀 밝아졌죠. 확실히 수정을 하니까 아침에 발랐던 컬러 그대로 나오네요. 오 진짜 좋다. 수정했을 때도 어디 끼거나 두터워진다거나 할 거 없이 그 위에 얹어지는 듯한 느낌? 글로우 쿠션도 수정했을 때 몽글몽글 뭉쳤던 것도 끼는 게 좀 보완되는 느낌? 양쪽 볼에 수정을 한번 해줬어요. 근데 두 쿠션 다 수정했을 때 컬러도 예쁘게 나오고 어디 끼거나 뭉치거나 그런 거 없이 아까 메이크업 했던 것처럼 원래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쿠션 리뷰를 마치면서 총평은 괜찮았어요. 그냥 두 개 다른 점은 조금 더 얇고 조금 더 두껍고 커버력이 조금 더 있고 없고 그 정도의 차이지 피부 타입을 그렇게 가려서 뭐 건성에게는 어떤 걸 추천하고 뭐 지성에게는 어떤 걸 추천하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둘 다 세미매트한 피니쉬에 윤광이 차르륵 돌고 커버력이 있는 쿠션이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두 쿠션 다 매장에 가셔서 테스트 해보시고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 이상 뚜꾸바스쿨 쿠션 리뷰였습니다. 안녕.